찰따라 농산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찰따라 농산물의 주인장 저는 아재입니다.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3월 초가 이제 다 와가는 시점에 또 봄나물 중에 하나인 방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 이 팀장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방풍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방풍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농산물로 해서 초본식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고 약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향기에 대해서 조금 나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방풍이라고 불려지냐 하면 풍에 너무나 좋은 농산물이라고 해서 방풍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능이 많겠지만 효능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앞에 2월달부터 수확이 시작돼서 약 5월달, 6월달까지 길게는 6월달까지 수확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 놓여진 방풍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전남 여수에서 수확되는 방풍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들이 전라도 지역, 제주도 지역 한참 그 기온차가 많이 나는 밑에 지역부터 농산물이 수확이 되기 시작해서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수확이 되는데요. 방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 쪽으로는 많이 재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놓여진 여수 방풍도 마찬가지로 해풍을 맞고 자라는 방풍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 몸에 좋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지금 앞에 놓여진 방풍 향이 지금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도 향기가 날 정도로 강한데 우리 이 팀장님께 방풍이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맡아보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방풍 향이 좀 한약 좀 비슷한 냄새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방풍이 효과가 좋은 게 풍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폐에도 좋습니다. 폐에 좋고, 각 뇌졸중 예방과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로 또 방풍이 꼽힙니다. 기관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변비, 피부 미용, 해독작용, 면역 증진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 드시는 방법은 일반 나물과 같이, 데치신 다음에 무쳐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감이 또 아삭아삭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아삭한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손바닥만한 크기로 나온 게 있고요. 약간 좀 대공이 달린 방풍도 있는데 요 저희 보내드릴 때 대공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은 저희 또 찰따라 농산물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설명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방풍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지금 밭에 나가서 촬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선 모든 농산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효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난 다음 차후 이제 봄철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산지로 이동해서 우리 이 팀장님과 함께 좋은 영상 촬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방풍에 대해 소개드렸고 다음 또 농산물 인마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마늘 또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팀장님과 함께 그럼 앞에 있는 방풍 바로 앞에서 한번 원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예. 우리 또 갓 수확한 방풍 한번 뚜껑 열어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 보시게 한번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수확된 방풍이고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초록색입니다. 그죠? 정말 싱싱하게 와 있습니다. 방풍은 열이 많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좀 묻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한번 물기를 쳐줍니다. 여러분 열기를 빼기 위해서 꼭 참고하시고 향이 강하고 정말 몸에 좋은 농산물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